영양세계 엘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한국인이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이 대장암이라고 합니다. 차고 뜨겁고 맵고 신 자극이 심한 음식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이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서 오늘은 대장암 징후와 그 증상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장 직장암은 즉시 증상을 유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발생하는 경우 다음 증상 중 하나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설사, 변비 또는 대변 협착과 같은 배변 습관이 변화로 며칠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배변을 했지만 계속 다시 배변하고 싶은 느낌이 들게 합니다. 즉, 변을 봤는데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직장 출혈이 있습니다. 대변에 피가 묻어 대변이 짙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경련 또는 복통, 쇠약과 피로,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대장암은 종종 소화관으로 출혈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혈액이 대변에서 보이거나 더 어둡게 보일 수 있지만 종종 대변이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액 손실이 축적되어 적혈구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대장암의 첫 징후는 낮은 적혈구수를 보여주는 혈액 검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검사에서 큰 간이 느껴지거나 황달 또는 폐로 퍼진 암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함께 암이 간으로 퍼졌다는 징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의 대부분은 감염, 치질 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같은 결장, 직장암 이외의 상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의사를 만나 필요한 경우 원인을 찾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장, 직장암의 많은 증상은 감염, 치질, 과민성 대장 증후군 또는 염증성 장질환과 같이 암이 아닌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경우 필요할 때 원인을 찾아 치료할 수 있도록 의사에게 가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대장암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지면 종종 암이 자라고 퍼진 후에만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대장암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선별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되는 대장암은 치료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선별 검사는 플립이라고 하는 전암성 성장을 찾아 제거하여 일부 대장암 형성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하는 검사는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장암은 진행될 때까지 아무런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젊은 층에서 새로운 대장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암협회가 45세부터 평균 위험 있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인 대장암 검진을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질병에 가족력이 있거나 다른 특정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은 어린 나이에 검진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대장암을 선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어떤 검사가 귀하에게 적합한지 알아보고 보험에 대해 보험회사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어떤 검사를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선별검사입니다. 대장암이 조기에 발견되면 전염되기 전에 5년 상대 생존율은 90%입니다.
이는 초기 암 환자 10명 중 9명이 최소 5년 동안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암이 결장이나 직장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생존율은 더 낮습니다. 그럼 대장암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의사가 신체 검사 또는 선별 검사 중에 의심스러운 것을 발견하거나 대장암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 경우 원인을 찾기 위해 권장되는 후속 검사 및 검사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의사는 증상과 위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병력을 알아야 합니다. 가족력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장암에 걸린 3명 중 약 1명은 다른 가족, 특히 부모, 형제, 자매 또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장암은 가족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발생합니다. 다른 결장 문제가 있으면 대장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암성 폴립,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가족성 선종성 폴립증 또는 유전성 비폴립성 대장암과 같은 유전성 증후군, 즉 린치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제2형 당뇨병과 열악한 식습관 및 비활동과 같은 특정 나쁜 습관도 대장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체 검사의 일부로 의사는 복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대장암에 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정 혈액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는 대장 내시경 검사나 대장 및 직장의 엑스레이 또는 CT 스캔과 같은 추가 검사를 권장할 수도 있습니다. 대장암으로 의심되는 경우 비정상 부위를 내시경을 통과한 특수 도구를 사용하여 작은 조직 조각을 취하여 샘플을 현미경으로 암세포의 여부를 관찰합니다. 대장암 진단을 받은 경우 치료는 암의 유형과 초기 발견에 따라 다릅니다. 치료에는 수술, 방사선, 화학요법, 표적요법 및 면역요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는 의사와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장암 징후 및 증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 가까운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시는 건강 전도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유방암에 걸리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